소금을 세포 넣었으니까 가리를 넣을 필요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예, 예. 마늘에서 지금 토양의 토양 분석을 해야 돼. 네, 토양 분석. 한번 되죠, 예. 예, 토양 분석을 올 봄에 예. 마늘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토양 분석이. 토양 분석해도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 가리 양의 예. 데이터치가 자 2023년 자 봄 마늘 깨우기 여기에서 우리가 마늘을 봄 잠을 깨워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마늘이 뭐 입을 깔고 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생육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더 빨리 해줘야 된다. 그 목적이거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우리가 한 평에 몇 킬로 나왔냐? 작년에 작년도에 그 킬로 수 한 9킬로 정도 9킬로 예. 아주 상클했습니다. 작년에 9킬로가 상당히 상클했어요. 그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럼 9킬로 나왔다면 여기에서 더 낼 수 있었냐 없냐를 또 폭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0평에 우리가 총비료 사용량 얼마냐는 거죠? 총비료 사용량 작년에 깊이가 한 반포 정도 들어갔고요. 작년에 이제 100평에 예. 깊이가 0.5포 예. 그 퇴비 퇴비는 제가 그 골분하고 들어간 유박을 야, 그 우리 그 순수 저 축분 축분 안 들어가고요. 축분 안 들어가고 유박 유기질 그 예. 유기질이 예. 골분하고 오븐 들어간 유박을 제가 100평당 한 3포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지 유기질 유기질이 3포 예. 아. 자, 요거는 뭐 골분하고 어분 예. 자 요렇게 하고 추비가 어떻게 되겠냐? 추비가 뭐 처음에 1차 추비할 때 100평당 한 포 정도 넣고요. 요소를 그 추비가 1차에 요소 1 예. 2차는? 2차는 한 포 정도, 0.5포 정도 넣었습니다. 2차는 0.5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고래 제가 그 가리 들어있는 요소랑 같이 섞인 비료가 있죠. NK. 예, NK를 갖다가 18-. 예, 그걸 한 100평당 한 포 정도 과골에다 뿌렸습니다. 안 쓰러지던가 예? 예, 괜찮던데요. 캘 때 쓰러지면 어떤가? 그 제가 5월 말에 캤거든요. 5월 한 30일부터. 근조 마늘이니까 풋대입니까? 풋대도 일부 내고 건조도 했거든요. 예, 건조 마늘 캘 때 쓰러짐이 없었어요? 조금 늦게 생각을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죠. 근데 좀 흙골에 예. 18-0 18 그 요 NK 쓰면 예.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2-13 아마 13가 막 그렇습니다. 그거 썼다고? 더 약한 거 썼다고? 예, 그 일반 NK가 아니고 그 12-0 예, 그렇게 제로 예, 정확한 양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예. 그럼 그, 이거 썼다면 가격 좀 저렴한 거 썼거든요. 비료 같은 거 비싸가지고 이게 그 그 뭐냐 요소 세포보다도 한 포가 이건 이거 세포가 요소 한 포보다 적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성질이다. 그럼 요 가리 성분 때문에 또 쓰러졌다. 근데 쓰러진 게 그 예 그러면 이건 왜 생기느냐 쓰러지면 생산이 감산인 거거든요. 그 전에 더위로 장애가 왔다. 누구 때문에 요 가리 때문에 왔거든. 요 14의 가리. 다 쓰러진 게 아니고 착하게 좋은 애들, 큰 애들이 먼저 쓰러지고 나머지 애들 안 쓰러졌습니다. 흙골에서 먹은 예, 그 저 요
NK 요 성분의 14란 가리 때문에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예제죠. 네. 그럼 요 비료를 요소를 이 양을 뿌렸더라면 돈의 값어치를 빌더라면 생산 더 늘었어요. 더워지기 때문에 마늘은 저절로 크고 숙기를 다가와 수확 시기를 그러는데 공기에다가 가리 성분이 늘었다. 그건 뭐 왜 왔냐면 이 토양에 전작기에 가리 성분이 많이 넘어왔다고 봐야 돼요. 앞에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확을 못 빼먹었다. 그럼 비료 영양가 그 9kg 넣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근데 요소 요게 1kg 한 포 이게 46%거든요. 예. 근데 요게 가스가 빠지면 뭐 30.3이래 알겠죠? 예. 30.7이니까 2 정도. 30.2 이렇게 뭐 또 뭐 일어나겠죠. 근데 30.2라는 요 질소분의 활용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죠? 30.2라는 질소 함량 때문에 요거는 보면 일반 NK의 약 뭐 우리가 18-보다는 물론 그 18-18 하는 것 때문에 두 개 먹으면 36밖에 안 되죠. NK 두 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한 포를 줬는데 두 포의 역할이 되고 이건 한 포인데 총 일반 복합비로 세 포의 역할을 했죠. 예. NK 세 포 뿌린 거. 그럼 그런 역할을 했는데다가 또 요거 조금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는 12.6이면 몇 프로 되겠냐. 그럼 요거는 비료 값이 얼마 안 되겠죠. 그 7%하고 7,14 8.4%의 질소라는 거예요. 가용성 질소는.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던 거는 누가 늘리냐?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와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 이게 요소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에 전자기의 기비는 0.5%. 뭐 이것들을 그 따져갖고 큰 영역. 그럼 앞에 전자에 농사진 분들의 잔량 비료 그 우리 토지에 이 토지의 토성에 예. 존재하고 있는 잔량 비료 효과. 예. 자, 요거를 넣게 그래. 그걸 뭘로 빼먹었냐? 골드그린 골드칼로 염면식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예. 이게 대사작용 원활해서 뿌리를 많이 뻗친 거거든요. 자, 이 마늘이 보면 지금 잎이 길어져요.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말라죽고 그러면 얘가 햇볕을 못 보니까 잎이 쭉 길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그 가을에 11월 달에 가지 않나? 아직까지 이게 11월 달에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안 작죠? 예. 그 말라 죽다가 살다가 죽다가 살다가 해도 큰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해낸 때가 이게 우리는 봄순이 짧게 오르고 이게 늘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비분이 없으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작년에 그 마늘이 웃자라진 않았죠. 예. 키가 안 컸죠. 그 예. 키를 잡아준 건 누가 잡아? 설탕이 잡아줬거든. 설탕하고 요소가 잡아줬어. 키를 키웠더라면 생산이 감소됐을 거예요. 왜? 이건 필요 없는 거. 요거는 알짜배기. 작아지면. 설탕이 효과예요. 엄청나죠? 예. 그 키를 작게 만들어서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잔량 비료의 효과와 내가 이거 합해가지고 그러면 그 생육의 대사 작용 요거는 뭘 했나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맹 시위 플러스 맹물 시위 쿨러가 된거죠. 이동을 많이 시켜줬다. 맹물 시위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예. 봄에 잠 깨우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봄 추비 요소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요소를 목적을 주는 것 같으면 예. 전년도에 우리가 뭘 재배했느냐 우리가 그 파종할 때 예.
봄만을 잠겨울 했을 때 예, 올해는 뭔 비를 주나? 올해 올해 비로는 뭘 저 그 백평에 몇 개 줬어요? 완우선 비료를 세 번 내고 요소를 한 번 했습니다. 백평에 완우선 세포 세포 예. 그 다음에 요소 요소 예. 요소 세포 요소 한 포 한 포 백평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효성이 몇 프로짜리 있었어요? 18% 22% 완효성이 예. 잠시만요. 22-10-11거든요. 아, 22 22 다시 10 다시 10 22 다시 10 다시 10 10 예. 뭐 천지바이오 있었어요? SM팜 예, SM팜 천지바이오 거 요렇게 되면 요것이 3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66이 되겠죠? 예. 66, 46 합하면 총 지금 들어있는 총 질소 양은 얼마겠습니까? 110 112 예. 112가 나오겠죠. 예, 예. 그럼 작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안 되죠? 예, 예. 46에, 뭐, 46에, 33에, 그 다음에, 12에, 그 다음에 여기, 반포가 예. 20%짜리 했다면 10이 되겠죠, 가령. 예. 그럼 총 합하면 요게 얼마 안 되죠, 작년도가. 예. 그러면, 99, 101, 121 숫자밖에 안 나와요. 전년도에, 예. 우리가 사용한, 총, 질소 함량은, 숫자상으로 12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잔량 가지고 먹고 자란 거죠. 예. 이 숫자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잔량을 흡시 빠아 먹었다. 그거는 토지 환경이 좋았고 마늘 뿌리로 많이 뻗쳐서 먹은 거지 예. 토에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예. 노는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예. 노는 없다고. 왜? 노는 경반층이 있고 뿌리가 그 이상 못 가니까. 지금 논 마늘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논마늘 개별한 말이야. 논마늘에서는 경반층 때문에 밤마늘하고 달라요. 작년에 밤마늘이야? 예. 그럼 밤마늘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자양비료를 먹을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힘을 가했을 때 뿌리 깊게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뽑은 마늘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죠? 예. 캘 때는 뭐, 장이 없던가요? 예, 뭐, 크게 장이 없었어요. 크게 없었어요. 근데 마늘 이렇게 뽑아서 떼기 보면 절대 안 빠지죠? 그 말은 작년에 밭이기 때문에 잔량 비료를 먹어낸 거라고 봐야 돼요. 잔량에 있는 비료량. 그걸 찾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잘못된 점과 올해의 잘할 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비료량이 우리가 총, 심을 때, 세포, 내포, 총 지금 세포와 한 포, 내포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걸 계산을 몇 포를 해가지고 질소 함량 얼마나 늘릴 거냐 이 차이거든요. 가리 함량은 지금 우리가 그 10에 요거는 가리는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예. 가리는 3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전년도에를 보면 이게 가리가 여기에서 반포가 가령 뭐 우리가 일반 비료 썼을 때는 그 약 그 7, 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8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다음에 NK 흙보를 준 거, 예. 요게 14, 예. 14 이렇게 합해가지고 가리양이 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 가리 예. 20 이상 숫자요.
그럼 올해는 지금 벌써 확보된 게 30이라는 숫자가 가리 확보됐어. 예. 그럼 논에는 가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밭은 전년도에 가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 밭이. 그런데 우리가 기비에서 가리가 확보가 적게 됐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러면 비료를 어떤 걸 줘야 되겠냐?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 가리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이라는 숫자는 나왔지만은. 예. 논에서는 가리도 거의 없다는 거죠. 토양 분석 꼭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여기에 퇴비는 뭘 줬냐고. 퇴비는 그 밭이 두 군데인데 한쪽에는 그 일단 가축분 퇴비를 제가 한 3톤 정도 넣었거든요. 100평당. 100평에 3톤이 아니고. 예. 그러면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예. 이 수치로만 가늠할 수 없고. 예. 지금 첩비로 어쨌든 요소 줘야 될 거는 뭐 관계 없고 뒤에 헛골에 NK를 30-12 정도로 주는 걸 하고. 예,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요소만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토양 분석에 그 데이터를 보고 하자는 거죠. 예. 가리 함량을.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제일 좀 봄에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게 이제 우리가 잠 깨우기 이제 연맨 12. 예. 골드 그린 2리터, 설탕 5kg. 이 5kg는 얼음이 올 때나 썰이 올 때 얘기는. 예. 요건 칼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 그 요거는 그린은 두 번 치고 칼라는 한 번을 치면 된다. 이렇게. 예, 구성은 이렇게 구성하고 이거는 겨울이기 때문에 자주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비에 우리가 요소가 되겠죠. 예. 잠 깨우기 추비가 요소비라. 요소비를 이때는 쿨러를 훨씬 돌리면. 예. 두 포까지 쳐도 괜찮다. 눈이 왔을 때는 세 포까지 해도 괜찮아요. 맥시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땅이 부풀어가지고 마늘 구멍 사이에 뚫려가 있어요. 녹으면 쭉 들어간다는 거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많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100평에 한 포를 넣으면 우리가 여기 숫자가 늘어나겠죠. 여기서 46이라는 숫자가 나겠죠. 예. 한 포, 두 포를 쓰면 90이 늘어나요. 총 우리가 질소 함량은 얼마까지는 300까지 쓰라는 거예요. 300까지. 지금 작년도에 계산하면 전혀 오산입니다. 왜? 잔량 비료가 없다. 논이래서. 논이 그것도 찰당이라면 더 없다. 근데 우리가 먹였던 것이 용탈이 적게 될 뿐이지 잔량 비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비료를 줬던 게 논이가 용탈이 적게 되는 게 찰당 논이고 점질토지. 완전 점질토. 그런데 잔량은 점질토건 사질토건 없다. 그런데 유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잔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토양이 지금 점질토에 사질토예요. 지금 점질토입니다. 점질토야? 한 번에 비료를 많이 못 준다. 그럼 두 포라는 수치는 아예 사용하지 마라. 바뀌죠? 예. 한 포. 그 한 포를 쓰면, 120에다가 한 포를 쓰면, 여기에다가, 46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가 되느냐? 15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또 늘리면 또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헛골에다 한 포 해 먹을 수 있겠죠? 예. 다음에, 봄 추비를 몇 포를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토양 분석에서 가리가 안 들어간다면 가리는 쓸 필요 없잖아요. 가리는 안 써도 되니까 그 논에다가 가리를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 앞 뒤에 나랑 농사 벼농사 지은 사람이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리 양은 적정 양이면 되지 그게 늘어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연면시비를 또 조정해도 되고 그 쫑을 올 때 연면시비 때 설탕 그 가리 이런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비양을 요소를 우리가 한번 하고 말 거냐, 한번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두 번, 세 번 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가령 요소 주비를 두 번, 세 번 한다면, 이게 두 번 더 한다면 90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예. 그죠? 158에 플러스 92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요 수치는 2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240. 240이 되고, 흙골에 이제 우리가 요소 한 개 더 들어가면, 여기 흙골에 요소 한 포가 들어간다면, 이러면 이것도 또 46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럼 총 얼마가 되느냐? 28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제 흙골에 요거를 요소를 열 거냐? 30-NK 에너지가 또 결정 따로 하시고요. 이제 되겠죠? 흙골에 해봤으니까. 총 생산량이 13kg 이상, 약 15kg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면시비로 대사장이 빨리 일으키라. 비료는 줬는데 안 먹으면 헛방이. 이제 예리죠. 아주 빠른 시간에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럼 겨우 얼음이 얼고 쓰리가 올 때 하는 연면시비법과 이제 평상시 온도, 영상의 온도. 그러면 우리가 영상이 됐다. 영상 온도가 됐을 때 이때는 골드 그린 1.5L, 설탕 1.5kg 이렇게 그 칼라나 그린을 이렇게 해라. 반복해서 반복. 그래서 대사작용을 원하시게 된다. 그럼 쓰리가 올 때는 설탕을 줄여야 돼요. 3kg로 얼음이 올 때고 요거는 설탕이 5kg고 그린하고 칼라 사용하는 같은데 쓰리가 올 때는 얼음이 올 때냐 평상시가 되느냐 그 실온이 그 영상의 온도가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방법을 사용하면 질소 함량 20%가 여기에서 이 사용한 20% 양이 마늘의 1kg에 해당하더라. 1.5kg에요. 1.5kg. 요게 그 20%가 약 1kg 한번 약 20% 함량이 1kg에 해당하는 말 겁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200이라는 숫자는 이미 200이라는 숫자는 10kg에 해당하고 86이라는 것은 4.몇 kg 나오겠죠. 4.4kg 이상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총 생산량은 14kg가 넘어야 돼요. 현재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요인 연면 시비가 500g 넘으면 약 15kg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된다. 단 봄에 골물이 차거나 장애 요인이 없을 때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예. 장애를 발생시키고 나서 요 수치에 안 맞다 그러면 그 저한테 원망이 소용없어. 이해되죠? 예, 그리고 요 사계절을 보면 사계절 일시값을 보면 겨울에는 2.4, 2.7이 맥시멈이에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어제 그 창릉에서 그 논 그 가 쪽에 퇴비살폭이 많이 뿌리고 비로 많이 내리니까 2.3까지 나온대 봤어요. 그 2.3대는 훨씬 좋아요. 그럼 제가 말이 이해되죠? 그 지금 우리가 수치가 낮아서 적게 먹고 있다는 거. 지금 최대한 그 집에는 마늘 그 이렇게 끝이 안에 속잎에 요게 말랐더라고. 요 속잎이 나오다가 요게 말랐더라고. 그럼 척비를 했다 소리예요. 12월 때 비 많이 올 때 비료 했다는 거지. 요게 말랐더라고. 요 딱 꺾였어. 비료가 안에 잎사이에 들어간 거 비료에 의해서 요게 꺾인 거지. 근데 몸통 안으로 베이진 않아요. 그게 비료 척비를 효과예요. 네, 그 부분을 빨리 이해하시고 적용해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담겨오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작년도에는 정말 운빨이 좋았다. 왜? 얻었던 첫 농사 얻었던 땅이 땅 밑에 보물이 들어있다 있다. 마늘이 먹을 수 있던 그거를 내가 활용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황금을 찾아가지고 살겠다고 엄청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노력의 대가에 노력의 대가. 그럼 땅 밑에 비료가 있는데 그게 밑에 있거든요. 위치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더 강해지겠죠. 그 연면심에 뿌리가 강해져서 깊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럼 그걸 꺼내 먹어. 그 보물을 찾아먹은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보물이 없어요. 논이고 질다 점질토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면 옆에 끝. 요 안에서 성부를 걸어야 돼. 그런데 점질토기 때문에 첫 비료는 두포를 성부를 걸어도 되지만은 땅을 파보고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두 번째 비료부터는 많이 못해요. 한 포 이상 가면 그 구멍이 비료가 많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돼. 비료 쏠림이 일어나요. 많이 들어가니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첫 비료는 두 포까지 던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마늘이 단단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잎사귀에 들어간 것도 해갖고 그리고 땅이 이렇게 겨울에 얼어가지고 풀렸잖아요. 비료가 쑥 들어가거든요. 밑에까지. 그 밑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 땅이 굳어버리면 점질토는 비료가 깊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골물될 때 골물될 때 큰 통을 갖다 놓고 1통이나 2통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비료를 몇 포 녹여가지고 물을 딱 틀어가지고 여기 몇 시간이 되고 우리가 논에 물을 몇 시간 된다 그래서 비료집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나요? 흙골에 뿌리면 비료가 밀려가는데 예. 물될 때 그럼 미리 뿌리나면 흙골에서 녹아있어 이래 가는데 예. 골물되면서 물구에다가 비료를 녹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써도 된다. 그런데 그래 이으면 비료 양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100평에 그래 이을 때는 100평에 두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 뿌리주에서는 점질토에 그게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농사는 과학이다. 주먹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동네 어르신 말 듣고 했더라면 그 양 안 나와요. 절대. 그런데 작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몇 번을 왕래를 한 바람에 생산을 그만해 주시고 해서 저도 감사드려요. 본인의 수익이 높아지겠지만은 저 역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늘 가격은 올해는 재배 면적도 늘었고 제주도에 1월달에 있다고 그러고 뭐 충청도에도 보고 오고 창릉도 보고 있는데 전체 작황이 좋아요. 겨울 그 12월달에 비가 전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영천도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요. 작년에 겨울 가뭄은 영천에 좀 말라 죽었거든 마늘이. 그런데 올해는 생산이 많다. 그럼 얼마까지 늘어난 거냐? 많게는 50%, 전년 대비 50%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생산량으로서 보장해야 돼요. 작년에 9kg보다 올해 15kg나 해도 돈이 적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하여튼 방법은 동일하니까 하여튼 이 내용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서